자, 라면이 거의 다 익었다 싶을 정도가 되면 이 위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조금 부어줍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라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미니 양배추 3개가 있고요. 미니 양배추 제가 자주 먹죠. 뭐 재료는 뭐 거의 늘 비슷해요. 장봐온 걸로 만들고 있으니까 미니 양배추가 큰 양배추는 좀 썩고 그러는데 미니 양배추는 이렇게 조금 사갖고 보관하면 그때그때 먹기도 좋고 상하지도 않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보관성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은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며칠 못 가죠. 반드시 종이봉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감자가 들어갑니다. 라볶이에 웬 감자가 들어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한번 넣어서 드셔보세요. 감자는 건강에도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해 먹고, 고향이 강원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감자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짜그리도 만들어 봤습니다만, 뭐 이렇게 감자를 넣어서 요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는 마쳤고요.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을 켜시고요. 물은 머그컵 한컵반 정도 넣겠습니다. 오늘은 진라면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라면 플레이크는 다 넣어주시고요. 라면 스프는 반 정도만 넣어줄 겁니다. 두반장을 한 투저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때 두반장이 없으신 분들은 고추장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마늘 한 티스푼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큰 수저, 어른 큰 수저로 도마도 케첩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물엿도 수저로 한 수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해 놓은 야채를 전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다 어묵을 첨가하셔도 되고, 닭고기를 첨가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저는, 고기는 뺐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한 3분 정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정도 야채를 익혔습니다. 3분 정도 야채를 먼저 익혀주는 이유는 감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가 좀 익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진라면을 넣고요. 제가 뭐 특별히 진라면을 넣는 이유는 라면은 좀 순한 맛이 좋습니다. 라볶이를 할 때는. 만두도 한 5개 정도 넣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 라면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면을 한번 살짝 뒤집어 주고요. 자, 라면이 거의 다 익었다 싶을 정도가 되면 이 위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조금 부어줍니다. 아주 맛있는 라볶이가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좀 넣어서 볶아주시면 라면 조림이 아니라 라볶이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요.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파슬리도 좀 뿌리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라볶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학교 앞에서 먹던 그런 라볶이, 국물이 있는 라볶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는 이렇게 스파게티식으로 라볶이를 해서 먹는답니다. 오늘 즐거운 일요일 아침이죠? 여러분 오늘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호주, 서부 호주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서 지금 참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치료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여러분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치인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njoy your meal. You will see me again if you order more. Bye.